8.07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패치에 들어선 업데이트 중 오피셜로 전해지지 않은 잠수함 패치 소식을 담아두었으며 대표적으로 RGX Pro 스킨 번들의 디테일 업데이트와 악명 높았던 바이퍼 구체 피킹과 관련하여 변경된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두었으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유기입니다. 먼저 첫번째 RGX Pro 킬밴 업데이트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장착한 스킨의 색상 변형에 따라 킬배너 색상이 함께 변합니다. RGX Pro의 기본, 레드, 블루, 옐로우 킬배너가 업데이트되었으며 아쉽게도 RGX Pro 1.0 스킨에 함께 적용되지 않고 오직 2.0 스킨에만 킬밴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RGX Pro 스킨을 장착한 후 에이스 터치 시 기존 RGX Pro 에이스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고 네오 프론티어 오버킬 사운드가 출력되고 있으며 해당 업데이트는 최근 진행된 총기 사운드 이슈를 조정하며 발생한 일종의 버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처치 사운드와 관련한 추가 오피셜 언급이 전해진다면 새로운 업데이트 전해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바이퍼 구체 피킹입니다. 바이퍼 구체를 켠과 동시에 회수하여 피킹을 당하면 적에게 보이는 시야를 차단한 채 사용자에게만 보이는 시야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버그성 플레이가 존재했었는데 이번 8.07 패치 버전 이후 같은 메커니즘으로 플레이 시 이제 바이퍼가 움직이는 동선이 보이게 변경되었습니다. 구체 피킹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실험을 해보았는데 첫번째, 구체를 던져 작동시킨 후 연막이 펴지는 타이밍과 함께 회수하여 피킹 시 기존 구체 피킹과 동일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었지만 타이밍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고 기존 구체 피킹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템포가 조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기존 구체 피킹과 동일하게 구체를 던져 작동시킨과 동시에 회수하여 피킹 시 바이퍼가 연막 안에서 움직이는 동선을 어느정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구체 피킹과 관련하여 이제 바이퍼가 구체 범위 밖에 벗어난 거리에 있음에도 독성 연막이 한 번 깜빡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게임 플레이에 크게 영향을 주는 현상은 아닌 듯 보이나 연막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사용자 시야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버그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경고시간 카운터 색상이 변경되어 새로운 출력 UI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새로운 소식을 가장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